매직키퍼 현주엽 선수는 이제 한 팀의 사령탑으로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양 오리온과의 첫 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릅니다. 고양 오리온과 창원 LG의 2017-2018 첫 만남, 김동원 해설위원과 고양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출승 감독의 선택입니다. 오리온은 문태종, 전정규, 김강선, 허일영, 맥클린 선수가 이제 첫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데뷔전을 치는 현주엽 감독의 첫 번째 라인업입니다. 정창영, 최승욱, 김실애, 파월, 김종규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1쿼터 올려놨습니다. 첫 인사를 건넸던 맥클렌 선수입니다. 지금 1쿼터 진행하고 있는 오리온과 LG 김실애가 뜹니다. 석점 깔끔합니다. 지금 파월 선수는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예. 뭐 최진수 선수도 있고 허일영 선수, 전정규 선수 이런 뭐 전문적인 포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지금 리딩 가드 부분이 오리온스에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최승욱의 석점포, 오펜스 리바운드를 차지했던 최승욱이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1쿼터부터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팀 김종규의 골드 포인트! 맥클린이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네요. 자, 그리고 조성민 선수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월 대각지점 2점, 김종규 깨끗합니다. 파월 선수는 이런 점이 자신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조성민 뜹니다. 첫 번째 슛 성공! 자유투까지 조성민의 올 시즌 출발입니다. 오늘 뭐 스타트들이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예. 조성민 선수도 그렇고 돌아 나오네요. 예. 이제 우리현의 추격 시도, 김진우 석점 출발, 조성민이 잡습니다. 이제 30초 남아있는 1쿼터 조이태가 맡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날카로운 패스에 골 밑에서 두 점! 득점 1점 상대 반칙! 10점의 리드를 아는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만큼이나 사실 최진수 선수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빅맨이고요. 뺏어내는 블락입니다. 파고들면서 왼손으로 묵직하게 돌파를 성공해냈습니다. 블락 선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블팀 조성민 어떨까요? 어떨까요? 사이로 공을 내줬지만 털어봅니다. 아드바운드 첫 패스 나온 거를 더블팀 수비하는 건 이제 즐깁니다, 사실. 예, 수비 성공이 허일영의 석점까지 성공합니다. 22-19 석점 차로 좁혀가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아, 허주장이 또 자기 목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이 조성민을 향한 순간적인 더블팀이 성공을 거뒀던 우리원이었습니다. 바운드패스 스틸 블락 앞쪽으로 던져줬어요. 파워 레이업 득점. 크로스 앞에는 김종규 손을 들고 있어요. 스텝백 이후에 석점 깨끗합니다. 아, 이제 좀 가동이 되나요? 많이 움직여주는 우리원인데요. 스텝백 코너 쪽이 열렸어요. 석점 바자비터! 주먹을 불 끈지는 김진유입니다. 이번에 스펜서 선수가 욕심을 부지 않고 빼줬네요. 예, 파월 김종규에게 쏘잖아요. 파고듭니다. 블락샷 맥클린! 맥클린 선수는 이 블락샷의 요령이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도 김진유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준수가 살려냈어요. 그리고 석점! 스펜서가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30-29. 지금 같은 플레이는 말이죠. 최진수 선수가, 스펜스 선수가 그 전에 하나 3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최진수 5초, 4초 어렵게 터프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폭발 플레이. 좋아요. 헐령이 도와줬습니다. 헐령 선수의 아주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오펜스 리바운드에 참여해서 득점이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거디 플레이. 김실애 빠르게 두 점을 만회합니다. 이내 스크린 플레이 받고 김진이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폼페이크 위에 패스아웃. 최진수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파워. 샷클 한번 잡고 게임 클럭 8초 남았습니다. 블락이 떴어요.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블락은 이런 능력도 있는 선수입니다. 정창영 직접 파고듭니다. 빠르게 블록샷 4개째! 맥클린이 골밑을 허락치 않습니다. 자신의 특히나 블록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맥클린입니다. 문태종 맥클린 골밑에서 2점, 파월의 파울. 두 번째 자유투 처음으로 성공해냈습니다. 최승욱의 수비 여의찮아요. 최승욱 선수 수비 좋아요. 자, 문태종 그라나는 그 수비를 노란듯이 이겨냅니다. 2점. 맥클린 스핀 받고 다시 외곽에서 문태종. 다시 한번 최승욱을 달고 2점. 이번엔 자유투까지 획득합니다. 이 선수가 김선영 선수와 드래프트 동기인데요. 김실애의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또 문태종의 수비. 샷클럭 2초. 석점 짧았어요. 전에는 문태종, 스펜서가 잡습니다. 40-39 한 점 뒤져 있는 고양 오리온. 스펜서가 이레암으로 역전을 만듭니다. 정서우가 앞에 있었던 상황. 스펜서. 아, 패스 좋았어요.
굿샷. 아, 아주 재밌는 패스가 하나 나왔어요. 스펜서가 정성스레 패스를 건넸습니다. 박인트가 투입됐고요. 정성우 두 명 사이 짧게 블락. 또 한 번 샷클락 4초입니다. 3초 블락 힘으로. 아 좋아요. 득점과 자유투. 그 모습이 또 이어지고 있는 오늘 현재 3쿼터까지 모습이었고요. 맥클린 오른손 레이업 성공. 아쉬워하는 김종규입니다. 그 여유로 13득점째로 올렸습니다. 블락 고민 끝에 떴어요. 두 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49대 45 넉점 차. 스펜서 펌페이크 뜹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53대 47 6점 차 도망가고 있는 창원 에이지. 양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엘리엇 맥클린 최진수 이 두 선수의 호흡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움직임이 좋아요 맥클린 선수. 예. 1분 45초 남은 3쿼터 스펜서 스크린 받고 석점 쏩니다. 완벽하게 포물선을 그려냈습니다. 스펜팩 또 하나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스펜서 연속 석점포. 그러자 현적 감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3쿼터 치열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스펜서 또 한 번! 석점 성공! 연속 3개! 스펜서의 뜨거운 석점포입니다. 4초 남았습니다. 스펜서 앞에는 최승우 더블 클러치 레이업 득점! 자 글쎄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겠다는 심판진입니다. 이 손이 손에서 예. 볼이 떠날 때 노란불이 네. 돌아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0초 이때까지만 해도 손에 볼이 있었군요. 심판진의 원심이 이어집니다. 0.1초 차이로 이 득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헐렸. 아 열렸어요. 두 점 짧았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여의치 않아요. 손에 걸렸습니다. 최승우 게스트 한 명이 달리고 있어요. 바로 김신혜입니다. 오른손 라이어 제2점 창원 LG. 이제는 공격 기회 하나하나가 값진 오리온의 4쿼터입니다. 맥클린 파고들면서 김종규 수비를 이겨내는 맥클린 두 점 성공. 맥클린 샷클락 3초 2초 못 봤어요. 1초 못 봤어요. 자, 자, 그대로 또 털어봐죠. 3대 야운 넘버 최승우 이번에도 최승우가 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홈에서의 첫 경기를 놓치기 싫은 고향 오리온입니다. 바운스 패스 아, 두 명 사이에서 도피를 활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종규 살려내는 고향 오리온 추격 기회. 스펜서 걸었죠. 헐령이 열렸어요. 석점 성공을 의미합니다. 또 한 번 분위기를 타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입니다. 그 3점 크게 느껴지죠. 예. 그러자 현적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다시 한번 외곽에서 김신혜 바운스 패스 김종규 투어덩크. 올 시즌 1호 덩크를 꽂아넣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 김종규 선수 마무리 잘해줬죠. 승리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창원 LG의 4쿼터입니다. 3점을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예. 자 헐령 헐령이 씁니다. 3점 들어갔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입니다. 김진유 그리고 김종규 모두 실패했습니다. 김신혜 바로 패스 코너쪽 조성민 이제서야 아~ 터집니다. 조성민의 석점포. 그렇죠. 80점을 선점하는 상원 해집니다. 그렇게 현지역 감독이 원하는 게 이제 막판에 하나 터져주네. 남은 시간 30초. 빠른 공격 필요한 우리 맥클린입니다. 문태정이 투입됐고요. 먼 거리 지체 없이 문태정의 석점포 희망을 그려봅니다. 아, 해결사네요. 80대 74 6점 차. 그리고 파울 작전. 김진유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지금 창원 LG는 외국인 선수 없이 4쿼터를 이어가고 있고요. 문태정이 곁에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다시 잡았어요. 문태정 지체 없이 또 한 번. 아, 이번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유. 헐령에게 석점 시도. 이래나 림이 뱉어내면서 마지막 공격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파울은 의미가 없죠. 예. 심호흡 이후에. 두 번째 자유투도 놓쳤어요. 이제 아, 맥클린이 최선을 끝까지 다해보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최종 점수 81대 74. 2017-2018 정반장 프로농구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창원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